사자와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연관 있는 거두 개를 짝지어 보세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점에 그렇죠. 대표적인 문제로 나왔었던 네, 그런 맞습니다. 질문인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100이면 100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숭이와 원숭이와 바나나. 바나나. 네.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관적 사고에 대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거의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또 물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불렀던 그 노래가 연관적 사고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과 뭐 시작이 뭐지? 원숭이는 빨, 아 원숭이가 빨간 게 아니고 시작이 사과는 뭐야? 빨개. 사과는 빨개. 빨간 사 것은 사과. 빨간은 아닌데. 사. 아 어디서 시작이 뭐야 이거? 닭이 먼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 맞아. 빨가면 사과, 사과는 사과는 맛있고.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그렇죠.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예. 맞아요. 되도 않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지금 막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죠. 맛있으면 바나나가 뭐야?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인 사고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을 하는 거다. 근데 그렇죠. 서양적인 사고는 원숭이와 사자는 연관이 아니라 분류죠. 그렇죠. 동물이고, 동물로 분류. 바나나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저기 과일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분류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라는 게 서양 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이 생각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제일 큰 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카테고리, 제가 이런 연관. 그거를 아는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다가 한 가지 그 문제의 오류점을 좀 찾았습니다. 뭐 오류? 오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상하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사자랑 원숭이를 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자가 원숭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저거죠. 피라미드. 그 그걸 이거 뭐라 하지?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랑 원숭이를 택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원숭이도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관계를 엮을 수 있는 것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약간 뭐랄까 상하관계를 뜻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좀 진짜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네. 접근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 얘기가? 그 추신수 아, 맞아. 추신수의 그 네, 불고기 선전하는 거. 불고기 선전 때문에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그렇죠. 비판으로 왜 이걸 우리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왜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 이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혹평을 그렇죠. 들으면서 미친 듯이 까야만 했는가에 그렇죠. 대한 기사 밑에 이제 나왔던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불쾌한 인지 부조화를 그렇죠. 야구 느꼈다고 선수가 왜 나와서 불고기를 불고기를 먹는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을 뭐 대표할 만한 그런 유명 인사가 나와서 불고기 맛있어요 불고기 뭐 드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화감을 못 느끼지만 그쪽에서는 그렇죠. 실제로 시즌 중에 불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리도 없겠거니와 프로 그렇죠. 선수가 야구 선수가 나와서 불고기를 먹어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를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불쾌감을 그렇죠. 표현했다고들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광고가 다 그런 식이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김치 그 전에 김치 뭐 막걸리 그냥 드셔보세요. 약간 이런 거란 네. 말이죠.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맞아요. 음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는 게 그런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매력 있는 모델을 내세워서 그것과 연관없는 상품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네, 전략이 될수 테일러나 있다라는 야마하 거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류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어떤 이렇게 목재부터 분류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층으로 잘 나눠져 있지 않나. 테일러 그리고 야마하 보면은 그층 되게 잘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류를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뭐 사실 이런
우리가 하는 그런 연상법,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 그럼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민족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특성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그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건 좀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네. 분류가 되어 있는 브랜드 네. 테일러 오늘 이 시리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뭔가 아카데믹한 주제로 재밌었잖아요. 재미가 있었네요. 네. 네. 214 CQMDLX 디럭스 스페셜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아마 401화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지난 시간께 400화. 그렇죠. 400화를 기점으로 저희가 인트로 영상과 포맷이 인트로 바뀌었죠. 음악과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글자 폰트라든가 뭐 배경의 그렇죠. 느낌이라든가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약간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지금 뭐 우리는 전, 뭐 전 미리 봤어요. 아 보셨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그 뭐냐 인트로를 또 제가 쳤기 때문에. 아 네네네 연주하시느라 네. 인트로 영상을 벌써 보셨겠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다 됐을지. 기억이 나요. 시즌 1이 이거였고요. 그렇죠. 현 PD님이랑 같이 했었을 때 그 사진 나오고 시즌 2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요새. 네. 이거. 이번 게 뭐였지? 네. 이거예요. 우리 시그네처 마지막. 네, 그렇죠. 에딕 시그네처는 항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뭔가 항상 여러분들 좀 지겨워지실 때쯤 약간 약간의 양념 변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노력은 최피디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리뷰를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열심히 하는 걸로. 네, 214 CQM 디럭스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197만 1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104cm 전장의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스프루스탑의 켈티드 메이플 바디 아주 화려한 메이플을 이 시리즈 메이플입니다. 네,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메이플 무늬 진짜. 네. 네. 하드락 메이플 넥이 또 들어가 있고요. 메이플로만 만들어졌네요. 에보니 지판의 크롬 머신 헤드 터스크 너트 미카르타 세들 20프렛에 25.5인치 스케일 길이 ES2 픽업 시스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주 목재 스펙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가고 싶으시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반가운 모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완전 전부 다 메이플로 만드는 기타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전보 바디가 네 깁슨이나 뭐 에피폰의 슈퍼 전보 모델들이 그 다른 이제 목재를 썼을 때 그 엄청난 그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밝고 가벼운 메이플을 사용해서 슈퍼 전보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바디 형태가 오디토리움이잖아요. 그랜드 오디토리움인데 이건 뭐 근데 사실 그랜드 오디토리움도 상당히 큰 바디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테일러 이 시리즈에서 이 목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그렇죠. 특이하죠. 네. 108이요. 108. 똑같네요 아까랑. 네 아까랑 똑같고 이건 좀 두께가 있어요. 74. 74. 네. 그래도 얇아요. 네. 아까 꽤 유동이 얇았던 거기도 하죠. 108에 74. 네 무게 재보겠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15. 1504. 네. 그렇게까지 무거울까 싶은데. 근데 메이플이라서 사실, 네 무겁긴 무거웠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거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Yeah. 와 진짜 무겁네요. 저의 18 하려다가 1호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워. 오. 아까워. 아우 야 이거 뭐 두 배판 가져가시겠네요. 네 게임은 게임일 뿐. 네. 네. 야금야금 따라가는 재미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네. 이야, 근데 최근에 계속 제가 앞판 두 개 다 이기고 그다음에 다 따라잡혔어요. 네, 맞아요. 짜증나. 또 생각하니까 또 짜증나네. 그래서 내가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 못 느끼고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완전 화사해. 아, 좋다. 하이가 아주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요.
메이플 답죠? 네. 자,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밝아. 발레요. 엄청 밝습니다, 진짜. 자, 자 전부 다 미들이고요. 자, 중립을 하고 스트로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아, 좋아하는 소리 나오네요. 하이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제가 듣기에는 중음이 더 많아요. 네. 조금 줄여볼게요. 좀. 네.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네. 뭐랄까 소리가 되게 락킹하네요. 느낌이. 어? 그러네. 네, 락킹이에요. 옛날에 그 락발라드 같은데 앞에 쓰였을 아... 것 같은 느낌에. 그렇죠. 약간 오히려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락킹한 느낌입니다.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 뭐지? 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손가락만 의지해서 칠 때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손부터 움직이면 좋은데? 네, 아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단단하네요. 네. 네. 그 단단하다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락킹하다라는 느낌과 일맥상통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냥 우리 이제 앰프 연결하지 않은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하이를 미친 듯이 덧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막 과도한 밝음 같은 게 약간 보였었는데 앰프에 연결해 놓으니까 오히려 미들이랑 같이 적당하게 이렇게 부스트가 되면서 갑자기 이거 생각나요. 네. 아, 여기 아, 세다. 기타로 네, 할 만하네요. 네. 세다. 강력합니다. 네. 네, 이런 자기 정체성의 확고한 기타. 근데 좋습니다. 네, 이거는 나쁘잖아요. 네, 취향에 저는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아, 비 왔으니까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 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소나기 내린다를 치기에는 너무 밝은 톤이 아닌가. 아 밝아요. 네, 그죠. 너무 맞아. 밝아요. 네. 밝아요. 그 뭔가 소나기가 내리는데 해도 떠 있는 것 같은 여우비 같은 여우비.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평은요. 아 우리 저기 김길도로님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무게대전 그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김길도로님이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병원선생님이 지금 현재 48.6%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3개 있으시고요. 제가 46% 승률. 다 좋아. 네, 저는 퍼펙트 5개 있습니다. 와우. 네, 명엄 씨가 44.4%의 퍼펙트 하나. 네, 교형 씨가 37.5%, 승채 씨가 50%. 근데 승채 씨는 26전 13승 13패라. 그리고 저랑 둘이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매달 말에 정확도 수치를 올리고자 합니다. 많이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근접하게 맞추는가에 신경 썼습니다. 야구에서의 장타율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패널 평균 정확도 0.681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와, 대박이 되죠. 야, 이분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병원 선생님이 지금 정확도가 0.703이고요. 제가 0.681, 명음 씨가 0.714. 아주 정확도가 높은 내 편이네요. 네. 미쳤어요, 진짜. 약간 통계학 쪽에 있는 그쪽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장타율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상대 전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성 막 이런 거.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승률이라든가 뭐 약간 이런 것들. 대단하십니다. 장난일 것 같은데. 네. 방어율 같은 거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사실 이런 걸 수치로 만들게 되면 네. 약간 더 불타오르게 되죠. 맞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하게 거기에. 되죠. 이런 44%요? 이런 즐거운 네. 착한 집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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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컨텐츠에 뭔가 되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활기를 불어넣어주시는. 네. 더 열심히 무게를 재우고 있습니다. 네. 네. 승채 씨, 승채 씨부터래. 승채 씨, 승채 씨는 50% 승률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네. 네, 명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테일러의 LED 등불 같은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LED 등. LED 등. LED 등. LED 등. 네. 이 말 발이 되게 어렵다. 굉장히 매니악한 스펙인 것 같지만 사실 사운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충분히 매력을 전달할 만한 꽤나 생각보다 제너럴한 사운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이플 메이패도 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 드리는 한 줄 평이죠. 네. 197만 1,000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8.6. 네, 점수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명음 씨의 평가와 한 줄 평의 상성이 미묘하게 약간 떠 있어요. 네. 이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네. 네. 저의 포인트는 무게대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이플로만 만들어진 네. 무시무시한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시리즈가 또 올 겁니다. 네. 네. 3시리즈는 또 색상이 또 아주 또 매니악하게 또 나와 있어요. 스펙과 색상이 오늘은 약간 매니악한 목재로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테일러 시리즈인데 월넛과 메이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트로피컬 마호가니, 네, 트로피컬 마호가니 그리고 타즈마니안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네. 네, 마호가니로 둘러싸인 3시리즈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